헝그리의 TV. 일렉스 테크놀로지는 자사가 개발한 클래시 오브 킹즈가 샤오미 게임 센터를 통해 중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클래시 오브 킹즈. 이제는 드디어 중국에서는 단독으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샤오미 게임 센터의 CEO 레이준이 클래시 오브 킹즈 플레이 장면 스크린샷을 웨이보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레이진의 서버 및 아이디가 노출되어 유저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슈가 되어 클래시 오브 킹즈는 샤오미 게임 센터 출시 하루 만에 다운로드 수가 3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중국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슈를 몰고 다니는 클래시 오브 킹즈. 언젠가는 전 세계에 우뚝 솟는 게임이 되길 바랍니다. 게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세요. 헝그리의 TV.